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오늘은 잠실 진주 아파트와 미성 크로버 아파트 소개할 건데, 2019년 12월에 재미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2021년 4월 또다시 잠실 진주 아파트와 미성 크로버 아파트 소개합니다. 2019년 12월 영상 링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 못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미성 크로버 아파트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보시면 위치라든지 주변 상황을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실 미성 크로버 아파트부터 소개를 합니다. 1980년 입주 시작했고요. 세대수는 1350세대입니다. 아파트 철거까지 모두 끝났는데 건축 심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착공에 못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이 올림픽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아파트가 올림픽 공원하고 여기 지금 또 몽촌토성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잠실 미성 크로버 아파트 주변 상황 역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잠실 나루역,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 백제역, 사통팔달의 지하철과 올림픽공원, 속천호수 도보 이용 가능하고 방이동 먹자골목과 아산병원 바로 옆에 있어서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미성 크로버 아파트 재건축 완료 시 단지 내 상가까지 연결 통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학군은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해중학교, 잠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롯데건설, 잠실 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크리오 아파트하고 진주 아파트 사이의 도로입니다. 나중에 계속 한 바퀴 돌 테니까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서 또 설명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및 일반 분양 포함해서 1628세대, 여기에 일반 분양 278세대, 임대 205세대까지 합치면 총 1991세대 됩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동, 45제곱미터, 21평형부터 136제곱미터, 50평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LED 측면 조명하고 커튼 월룩, 실리콘 페인트를 적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외관을 만들고요. 지상 5층까지 대리석 석재 마감, 전세대 필로티 구조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브릿지, 체육관, 골프 연습장, 수영장,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 카페, 카페 공간, 독서실 및 도서관도 있습니다. 2021년 올해 가을 정도 미성 크로버 아파트 착공이 예상되고요. 2022년 내년 가을쯤 일반 분양, 준공은 2024년 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한번 이제 보실게요. 주소는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입니다. 잠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이 잠실동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합원 물량 사고 팔수 있습니다. 1980년 준공됐고요. 세대수는 1507세대. 재건축 이후 280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 많은 게 특징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좋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여기는 옛 성내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잠실나루역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여기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후에 내미안 아이파크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철거도 됐고 건축 심의도 통과됐고 이제 착공만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착공 예정이고요. 2021년 말쯤 조합원 분양, 2022년 내년 초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507세대가 재건축 후에 일반 분양 826세대 포함해서 2326세대 임대 351세대가 합쳐서 2678세대로 재탄생합니다. 43제곱미터 20평형부터 135제곱미터 50평형까지 23개동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입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위치와 지하철, 교통주변, 상황, 학군 이런 거는 미성 크로바 아파트와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잠실 크로바 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난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들도 매도할 수 있고요. 멸실 등기가 된 상태에서 토지만 거래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취득세가 4.6%입니다. 지금은 이제 길 건너편에 또 송파구청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세를 잠깐 살펴보면은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19평형 약 18억, 24평형 21억, 32평형 24억 수준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매매 가격 잠깐 보면은 25평형 22억, 29평형 23억, 33평형 25억 전후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완공 시 4790세대 초대형 아파트가 탄생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네 군데를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단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미성 크로바 아파트 단점은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 가격입니다. 이번 달 분양 예정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 가격 평당 5,668만원인데 제일 적은 면적 44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이 안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 예정인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 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청약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43제곱미터 20평형도 분양 가격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위치 좋고 학군 좋고 이런 좋은 아파트인데 현재 청약 제도 가지고는 현금이 부족한 청약자들은 보고만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아파트 건물은 모두 다 철거가 됐는데 아직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3-4년 내에 바로 입주할 걸로 막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입주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렇게 빨리 안 끝난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진주 아파트하고 미성 크로브 아파트 사이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아무튼 일반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청약 일정 나오면 꼭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부동산 재미랜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